It is spring. So, It is spring. spring. 네, 그래서 봄이니까 날씨가 어때가지고 이랬나. 아빠는 낚시하는 중이고, 누이는 조깅하는 중이고, 그리고 나는 도보행이 하는 중이에요. My father is fishing. My sister is jogging. And I am hiking. My father is fishing. My sister is jogging, and I am hiking. My father is fishing, my sister is jogging, and I am hiking. 뭐라고요? My father is fishing, my sister is Very good. Hey, 여기에 있는 이런 녀석.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것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뭐라고 부르는 녀석들이다. 그렇죠. 비동사죠. 비. 하다시를 만들어주는 녀석. 하다시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다시인데, 피싱은 뜻이, 그렇지. 낚시하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고, 그 다음에 조깅은 이라는 어떤 시고, 하이킹은 걸어서, 그렇지. 여행하는 중인이란 뜻에 또, 어떤 식 전부 다 어떤 시 앞에 비동사가 있으면 어떻다 도보여행하는 중이다 조깅하는 중이다 낚시하는 중이다인데 my father는 안만 길어봤자 남자죠 한 명이죠 그래서 뭐로 바꿔 쓸수 있다 he my sister는 안만 길어봤자 여자죠 한 명이죠 그렇지 she 그러니까 he is fishing she is jogging and I는 is랑 같이 안 쓰죠 is가 아니고 I에 얘기하죠. 아주 좋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여름에 매우 더워요. 인스죠. 인 언제 할 때? In the summer, it is. Very hot in summer 해도 되고 in the summer it is very hot In the summer, it is very hot. 뭐라고요? In the summer, it is very hot. 그렇죠 in the summer it is very hot. Okay, summer 하면 여름인데요. The summer 하면 여름인데요. It 하면 여름에라는 뜻이 되어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언제 in the summer 여름에 그러면 in 2019 하면 이건 뭔 뜻일까요? 2019년에 이런 뜻이죠. In January. 저희 January 알아요? 모르죠. 1월이란 뜻이에요. 1월. 그럼 in January 하면 뭐겠어요? 1월에 이런 뜻이죠. 1월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 때 in을 쓸 수가 있어요. in은 그 외에도 어디 어디 안에라는 뜻도 있죠. in the box은 뭔 뜻이에요? 그렇죠. 상자 안에 in the room 하면 방 안에 이런 뜻이죠. in은 in 뒤에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라며 오면 어디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in 뒤에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오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름에 매우 덥습니다가 뭐였더라? In the summer.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나의 누이는 그러니까 여름이니까 파도타기 하고 나는 수영하고 있고 이래요. 그렇죠? My sister is surfing and 그렇죠. I am swimming. My sister is surfing and I am surfing. I am swimming. My sister is surfing and I am swimming. swimming 쓸수 있어요, 이제?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나의 남자 형제는 보고 있는 중이에요. 영화를 여러 개를 보고 있는 중인가 봐. 쉬웠어요? 오. 전보다 훨씬 잘했네. 오. 오케이 남자 형제는 영화 보고 있는 중이에요라고 뭐라며 마이
My brother is 저 녹공책까지 와. My brother is 자, 지켜보다라는 뜻이 있죠. 지켜보다. W로 시작합니다. 힌트는 지켜보다, 자세히 보다. 지켜보다. Watch. 지켜보는 중인. Watching. Movie. 한 편이 아니고 여러 편이라서. Movies. My brother is watching movies. OK. 그러면 watching movies 한번 써볼까요? Watching movies만. My brother is watching movies. My brother is watching movies. 확인해 볼까요? My brother is watching movies. My brother is watching movies. 됐나요? My brother is watching movies. 얘가 무슨 소리 했어요? 얘가 와. 와. 그 다음에 TCH가 she. ING가 ill. Watching. 수가? 네. 맞았나요? 오케이. 그럼 두 번 더 써볼까요? Watching movies. Watching. TCH가 취해요. M-O가 M, V-I-E가 V-Z. 저희 연필 되게 이상하게 됩니다. 그치? 저희도 알고 있지? 그 다음, 가을에 바람이 불어요. In the autumn, it is windy. Very good. In the autumn, it is windy. Okay, autumn 한번 써볼까요? Autumn 좀 쓰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소리 안 나는 글씨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 소리 내는 것도 익혀야 돼. 좀 어렵거든. Autumn. Autumn. In the autumn, it is wi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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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익혀야 되겠다. 자, 여기서 O 소리 나는 게 중요한데요. O 소리는 AU가 힘을 합쳐서 O 됩니다. O. O. 그 다음에 T 소리는 T. 어 소리. U. 소리. M 소리. M. 그리고 소리 안 나는 N이 있어요. 얼음. 이거 얼음이 두 번 씁니다. 얼음. It is windy. In the autumn, it is windy. In the autumn, it is windy. 오, AU가 오야. 오, 서. 소리 안 나는 E. 쭉쭉 긋고 새로 써. 오, 서. 수가. 오케이. 그 다음. 우리는 저녁 식사를 먹고 있는 중이에요. We are having dinner. Which we are having dinner. Dinner 한번 써볼까요? We are having dinner. 볼까요? 얘가 D 됐겠죠? D. 그쵸? D. 그 다음에 N이 두 번 들어가는 거. D. 그 다음에 어 소리는 ER. Dinner. We are having dinner. We are having dinner.
예, 맞았나요? 그러면 두 번 써봅니다. We are having dinner. We are having d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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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re having dinner. 오케이. 그래서 저는 의상을 입고 있는 중이에요. I am wearing. I am wearing a cost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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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aring a costume. 쓰기 어렵나요? 이런 소리 나죠? 이 코스죠, 코스. 코스. 얘가 튜겠죠, 튜. 그 다음에 소리 안 나는 이 코스튬. 코스튬. 그 다음에 웨어링도 한번 살펴보면. 웨어링. 그러면 뭐로 시작하겠어요? W. 그 다음에 에 소리 나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EA가 A가 될 수 있어. EA는 A나 E가 됩니다. Where. 그럼 얘는 뭐겠어? R. 이응. ING죠, ING. 이응. 얘가 wearing a wearing. 그 다음에 costume 한 개, 두 개 세줄 수 있는데 한 개라서 wearing a costume. Wearing a costume. 한번 써볼까요? I am wearing a costume. Okay. I am wearing a costume. I'm wearing a costume. 저희가 집에서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쓰기 어렵고 이런 건. 알겠습니까?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이 1대1 수업할 때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자, 저희가 잘 생각 못했던 거. 영화 보는 중인 잘 못했어. My brother is watching movies.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저 어떤 그, 뭐, 할로윈 데이 같은 그런 날인가 봐. 그래서, 뭐 마녀 옷 이런 거 있지. 마녀 옷을 입고 있는 중이지. 그래서 나는 마녀의 옷 같은 그런 의상을 입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뭐다? I am wearing costume. I am wearing a costume. 얘가 코스겠죠? 코스튬. 누가? I am wearing a costume. I am wearing a costume. 다음, 겨울에 매우 추워요. In the winter, it is very cold. Winter, it is very cold. Winter 한번 적어볼까요? In the winter, it is very cold. In the winter, it is very cold. In the winter, it is very cold. Winter. 됐나요? 하고 있네요. 이제 winter. It is very cold. 지호 하던 거 일시 중지할 수 있을 때 잠깐 하고 1대1 하러 오세요. 1대1 할 준비하세요. 다 했어요? 아, 다 했어. 자, 그럼 저희 다시 여기 이게 win이겠죠? 그 다음에가 her겠죠. 맞았나요? 그랬습니까? 저도 써봅니다. In the winter, it is very cold. In the winter, it is very cold. 저희 곧 지금은 4학년이지만 5학년 되고 하면 쓸 줄도 알아야 돼요, 많이. 그랬습니까? In the winter, it is very cold. Okay. 자, 우리는 파티를 하고 있는 중이고 케이크를 먹는 중이에요. We are having a 뭐뭐 하는 중이니까 have에다 ing 붙여서 having. We are having a party and we are eating cake. 그렇지. We are having a party and eating cake. We are having a party and eating cake.
We are having a party and eating cake. 선생님 따라해 볼까요? We are having a party. Having a party and eating cake. And cake. Okay, party 한번 적어볼까요? We are having a party and eating cake. We are having a party and eating cake. We are having a party and eating cake. We are having a party and cake. Eating cake. We are having a party and eating cake. 이런 소리 나죠? Party. 그럼 얘가 par 겠죠? P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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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적어보세요. Par. Par. 그 다음에 얘가 T겠죠. Party. 서희 파티 좋아해 싫어해? 그럼 파티 정도 쓸 줄 알아야 되겠지. Eating 그럼 써볼까요? We are having a party and eating cake. Eating만. 딩동댕 파티 두 번 써봅니다. We are having a party and eating 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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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파티만 두 번 줬네. Eating, 맞아. 에이, 좋아요. 우리는 선물을 교환합니다. 또한, 이거 어렵죠? We, 이번엔 하는 중이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교환하다라는 하다시가 있어. Wow, we, are가 필요 없어. 하다시야, 하다시. Changing이 아니고 change잖아. We are exchange. 네. 잠깐 기다려. We exchange. We exchange. Okay. Present to. We exchange present to. We exchange, present, to. Exchange가 뭔 뜻일 것 같아요? 교환하다라는 하다시야. 하는 중이다라고 하지 않죠.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We exchange, present는 뭐겠어요? 선물들이겠죠. 그러니까 자, 이 문장, 세 문장 그러면 잘 못 익혔어. My brother is watching movies 하고, 그 다음에 I am wearing a costume. 그 다음에 we exchange present to. Exchange 한번 적어볼까요? Exchange 한번 적어볼까요? We exchange presents to. We exchange presents to. We exchange presents to. 링. 오늘은 짝수니까 읽기 연습은 다 하시고요. 안녕. 시험 치고 나서 시험 채점한 거 받아가세요. 시험 칠 준비되면 얘기해 주시고요. 안녕히 가세요. 거기 없어요. 시험 칠 거야? 다 써요. 자, 이거 좀 이상하게 썼네. 어, 이게 익스지. 익스, 취는 누가 소리 내죠? C, H. A 소리는? A. A가 A 됐어. N 소리는? N. G 소리는? G. 소리 안 나는? E. Exchange. 됐나요? Exchange. 두 번 써볼까요? Exchange. Exchange. 시험지? 시험지 하나, 시험지 하나. 어, 예. 시험지 하나. 어제 시험 잘 쳤대. 그래서 시험지 하나만 치면 되겠던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present도 한번 써볼까요? Present. 예. 프레젠트.
지호 조금만 기다려. 지호 오늘 뭐 배웠어? Said... 왜 한 번만 쓰니? 두 번 써야지. Present. G가 아니라 Z야, Z.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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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선생님 보여줄게. 자, 여기까지. Pre는 얘가 Pre겠네. P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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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Z 소리는 S가 Z 소리 낼 수 있어. Pre. Pre. S나 Z야. S, Z, S, Z, S, Z. 입모양 안 바뀌죠, 선생님? 똑같은 소리. S,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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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Present. 그 다음에 어 소리는 힘 빠진 어, 아, E. Prezo, Prezo. 그 다음에 은 소리는 N, T 소리는 T, Present, Present. 근데 둘이니까 S 붙여서 Present. We exchange presents too. We exchange presents too. We exchange presents too. 됐습니까? 오케이, 시험 치고 배드 진행하세요. 됐습니다.